타자와 스키장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스키라는 것도 오랜 시절을 타게 되면 내 인생의 한 부분처럼 녹아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에서 스키를 타시는 분들은 이제 또 새로운 경험을 하시고 싶으시니까 기존에 타던 스키가 아닌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 해외로 눈을 돌리시고 계시는 거고요. 이번 세미나 같은 게 이제 다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센터 홈에서 이 빨간 라인을 여기까지 그어본다면 수직이 아닌 상태가 되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스키만 보자면 저는 스키 위에 수직으로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스키 위에 제가 힘을 실어서 언제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죠. 레벨 4 시험을 볼때 티칭 시험에서 이거 하나 가지고 레벨 4그 티칭 시험을 합격한 친구가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간단한 조작인데 어떤 설명이냐, 어떤 스피드냐, 어떤 턴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응용이 가능한 굉장히 유용한 그런 엑서사이즈입니다. またそのお客さんもスキーにかなりこうスキーを一定程度のレベルがあって、その上でそのさらに上のこのレベルを目指してというふうな方のようにお見受けしたので、そういう意味で秋田と、岩手のスキー場の、そのスキー場はそのお客様にきっと満足してもらえる、そういうふうにも思いました。선생님들 주로 이제 파우더 타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홋카이도 쪽만 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거든요. 뭐 니세코라든가 루스츠 이런 쪽. 근데 일본 혼슈 지역에도 정말 눈이 많고 뭐 굉장히 가벼운 최고의 파우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키장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그 대표적인 그 아삐하고 뭐 타자호크 스키장을 그 많은 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파우더에 대해서 한국에서 같이 여러 팬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활동을 하자, 이렇게 해서 올해 이런 행사를 만들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 제2국에 가서 10여 년 동안 그 전문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같이 동반상승을 했지만 이제 어떤 그 스키에 또 새로운 면이 열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알려줄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을 더 저변 확대하고 또 자기 개발도 넓게 하고 또더 넓은 시야로 해외까지 이렇게 갈수 있는 지름길 같은 것들을 오늘 제공해 준것 같아서. 호주에서 온 친구들은 외국에서 온 이런 넓은 파우더형 스키를 치는데, 이 파우더형을 스키를 신으면 예전에는 실력이 없어서 못 갔던 사람들도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우더가 남아나지 않는다고 하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장비의 덕을 많이 보셔서 한 중급자 정도의 실력만 돼도 어느 정도 웬만한 파우더는 다 타실 수가 있어요. 秋田県は韓国からのお客さんが一番インバウンドで多いので、それをぜひまた今回のこのワークショップも活用しながら増やしていければ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